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케네스 쿠키어의 프레임의 힘입니다. 이 책을 오늘 이제 그 선정하게 된 동기가요, 이 책의 그 표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정말 모두 다 공감하시죠. 특히나 이제 우리 지금 요즘 너무나 어려운 그런 어떤 이제 시절을 겪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프레임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다른 때보다도 더 이제 간절하게 와닿는 그런 딱 시점인 것 같아서 이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제 이 책을 골랐어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고 그 목표를 이제 이루고 싶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프레임의 힘으로 지금의 나를,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야말로 도움을 받을 거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 삶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지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내용은요, 그렇게 이제 표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막 술술 읽히거나 이제 이런 책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 본 책 중에서 이제 가장 진짜 그야말로 영양가 있는 책이다. 옆에 이제 끼고 이제 밑줄 쳐놓고 이제 읽어본 다음에 옆에 이제 끼고 있다가 이렇게 들춰서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책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제 세 분의 어떤 작가가 이제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 작가는 이제 케네스 쿠키어,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이제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별로 이제 프레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 프레임이 가진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주 맛보기로 잠깐만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유쌤의 직장 수업 진행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우리의 프레임을 한 번 더 지금쯤 한번 재구성해 보자 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 책의 다른 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정이란 제목의 1장입니다. 프레임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문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프레임 형성은 중대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프레임 형성은 모든 일상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세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파트너와 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건강하려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더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임은 생각을 단단히 뒷받침하여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프레임을 눈에 보이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이해하고 이제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삶과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레이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프레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줄 알면 우리도 이제 내 인생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프레이머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기신다면 프레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아주 이제 쉬운 사례를 드러났는데요. 그 2008년에 노키아는 휴대전화 판매 세계 1위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출시했잖아요. 그때 이제 흥행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대요.
워낙 이제 노키아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이제 잠식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들고 판매 가격을 딱 낮추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대요. 근데 애플의 전화기는 등치도 크고 가격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의 결국 차이라고 해요. 노키아는요, 노키아의 프레임은 보수적인 통신 사업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용성과 평판의 가치를 두고 있었대요. 노키아의 프레임은. 근데 애플의 프레임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그 소비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혁신, 날마다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제 컴퓨터 산업에서 생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확장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애플의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애플의 프레임이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딱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그게 결국 노키아에서 애플로 시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이제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이거는 이제 큰 어떤 거대한 어떤 브랜드를 예로 든 거고,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작은 일상에 갖다 맞춰 보더라도 어떤 프레임이 어떤 우리의 일상을 얼만큼 뒤흔들 만한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강력한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그런 대중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알리사 밀라노라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굉장히 폭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 이후에 트위터에다가 이제 성희롱이나 어떤 그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트위터에 이 트윗에다가 미투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해놓고 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투 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은 대단히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동안 이제 지금도 이제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혁신적으로 바뀐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게 이제 미투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 프레임을 바꿔놓은 건데요. 보통 성폭력 그 이전만 해도 성폭력은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숨겨야 할게 아니라 공개하는 걸로 사람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히 어떤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초점을 이제 맞췄을 때,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 인식을 바꾸고, 내 인식을 전환시켜서 내 삶, 내 인생을 이제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겠죠. 프레임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프레임의 중요성은 프레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촉진하는지에 있다. 프레임은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그야말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 나의 일을 바라보고 있나?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나? 나의 성공에 대해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나? 그걸 지금 더 좋은 내 인생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모든 어떤 문장에 막 이렇게 줄을 거야 되게끔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친절하진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봤는데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 프레임의 힘에 반전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뒤에 보면 그 프레임의 어떤 그 활용 가이드를 선물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도, 아, 그래,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그래서 내 인생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프레임 활용 가이드라는 걸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뒀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지금 당장 내 상황에
이 책이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수 있을지가 이렇게 매뉴얼처럼, 시루 매뉴얼처럼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몇 가지 항목을 소개할게요. 그 이제 그 프레임을 활용하여 보면, 현명한 친구, 역사적인 영웅, 경쟁자는 주어진 도전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았는지 상상해보라.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많은 활용 가이드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한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고서 느낀 게, 우리 올림픽 때 우상혁 그 육상 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영웅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우상혁 선수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올림픽에서 이게 모든 국민들을 그야말로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메달을 놓쳤어요, 결국에. 그래서 올림픽에서 아깝게 메달을 놓치고도 그 표정 보셨어요?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 그야말로 긍정과 밝음의 아이콘. 그 올림픽 도전을 자신이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딱 봤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실패했어. 올림픽에서 메달 실패야. 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야. 라는 프레임을 딱 사용한 거. 아,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 어린 선수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여기 활용 가이드에 나온 것처럼 현명한 친구, 역사적인 영웅. 옆에 이제 누군가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어떤 프레임을 저 친구 보고 있나? 역사적인 영웅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나? 경쟁자, 나의 경쟁자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나? 도전에, 주어진 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상상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메모해 보고, 아, 저 친구는 저런 프레임. 저 사람은 저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 방법은요. 상황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게 활용 가이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사실 직장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잘못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제 내가 보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라는 어떤 그런 셀프 트레이닝을 지금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이 이제 고단하고 업무가 많고 이제 내가 이제 참 부족한데 이건 내가 그래도 해야 돼. 밥벌이 수단이니까. 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변경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는 밥벌이 수단으로, 힘들고 하기 싫은 밥벌이 수단으로 내 직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이 회사를 언젠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창업을 해서, 나의 꿈은 어떤 점포를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지금 내가 그 CEO가 되기 위한 훈련의 장이다. 그런데, 럭키하게, 월급도 받는다, 나는. 여기서 모든 것들이 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다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이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이제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정말 괴로운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회사를 벗어나서 딴데 가서 이제 어떤 내가 직접 오너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감정 노동이 심할 텐데 그거를 훈련시켜 주는 트레이너라고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을 다른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바꾸려는 어떤 노력, 혁신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나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짐 이런 게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현명하게 자기를 넘어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책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 가이드만 가지고도 이 책이 어떤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물처럼 딱 끼고 앉아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서 이 프레임의 힘을 내가 활용할 거냐라는 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도 정말 건강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오늘을 조금 더잘 이렇게 점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이 북카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